아이를 두명 낳으면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 신혼부부와 젊은층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. 충남도가 주택 면적과 세대수, 부대 시설을 한층 늘려서 추가 공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보도에 이승섭 기자입니다. 충남도가 신혼부부와 청년에 공급하는 더 행복한 주택. 보증금은 최대 5천만 원. 임대료는 매달 9만 원에서 15만 원 수준으로 시세보다 저렴합니다. 입주해서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절반만 내면 되고 두 명을 낳으면 그나마 임대료도 면제됩니다. 실제 지난 2020년 11월 입주를 시작한 30가구 가운데 7가구가 입주 후에 아이를 낳아 저출산을 극복할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. 한 명 낳아서 그 반값 임대료 반값이라고 해서 지금 부담이 확실히 적어졌죠. 충남도가 더 행복한 주택을 확대 보급합니다. 다자녀 출산을 고려해 현재 최대 59제곱미터인 주택 면적을 70제곱미터로 늘리고 단지마다 공공 어린이집을 조성합니다. 또 급증하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해 8가지 가전제품을 빌트인으로 제공합니다. 인구 유출과 고령화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는 금산군에 100가구가 처음으로 들어섭니다. 더 이상 우리 젊은이들이 도시로 유출되지 않고 우리 금산 지역에 머물면서 지역을 지킬 수 있는. 충남도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요구에 맞춰 교통과 육아 환경 등을 우선해 임대주택 입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. 문화와 편의시설, 유치원, 돌봄센터 등 아동 관련시설 입지를 고려하여 육아에 최적화된 주거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.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의 1단계 정책은 내년까지 1,015가구를 공급한 뒤 마무리되며 2단계로 오는 2026년까지 4,000가구를 짓습니다.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.